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레탄 줄 넣어서 비즈 반지 만들어 보겠습니다. 2mm 시드 비즈 두 가지 컬러 이용해서 만든 반지들이에요.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어서 만들면 예쁘고요. 이거는 세 가지 색상 이용해서 만든 반지입니다. 시드 비즈만 넣어서 만들어도 괜찮고요. 이렇게 3x3mm 크리스탈 집어넣어서 만들어도 예쁜 반지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집어넣어서 만든 반지예요. 두 가지 색상으로 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었고요. 우레탄 줄을 사용해서 반지 또는 팔찌를 만들기 전에는 손을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로션은 바르지 말아주세요. 손에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우레탄 줄이 미끄러워져서 매듭이 풀릴 수 있습니다. 비즈가 빠지지 않도록 우레탄 줄 끝을 클립으로 막은 상태에서 비즈 넣어주세요. 손가락 굵기보다 5mm 정도 더 길게 넣어주세요. 구멍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매듭 작게 묶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우레탄 줄을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매듭 묶어주세요. 이 정도까지 한 후에는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매듭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우레탄 줄 잡아당겨주세요. 오른쪽과 왼쪽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비즈가 약간 찌글찌글해집니다. 이렇게 될 때까지 잡아당겨주세요. 매듭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른쪽 우레탄 줄을 앞부분으로 해서 매듭을 묶어주세요. 이렇게 매듭 묶어주세요. 그러면 이 사이로 매듭이 쏙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매듭을 당겨주는데요. 천천히 당겨주세요. 0.5mm 우레탄 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왼쪽 위아래의 우레탄 줄을 잡고 오른쪽도 위아래 우레탄 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 상태에서 위에 아래 우레탄 줄 함께 잡아당겨주세요. 쭉 함께 잡아당기면 이 매듭이 아주 작게 묶이게 됩니다. 쭉 잡아당겨주세요. 이렇게 이제 우레탄 줄 끊고 매듭 숨길 건데요. 순간 접착제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. 우레탄 줄 늘려서 매듭 잘라주는데 매듭 가까이 잘라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요만합니다. 왼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비즈를 잡고 늘려주고 중지 손가락으로 늘려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순간 접착제를 미리 약간 나오게끔 아주 조금만 바를 거예요. 이렇게 미리 좀 꺼내놓고 살짝만 톡 건드려준 다음에
바로 비즈를 옮길 겁니다. 아주 조금만 살짝 건드려주고 오른쪽 비즈를 옮겨서 매듭 싹 숨겨주세요. 그러면 이 순간 접착제답게 벌써 말라버렸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매듭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비즈 반지가 완성이 됩니다.